사람이 돈독이 올랐다지만 팔 게 없어 나라를 팔아먹다니. 천황가의 명령이니 판단은 옹주님께서 하십시오. 거절하실 경우 조선 왕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내 귀국은 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일본과 조선은 면이 한 몸인데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켜라! 감히 누가 앞을 가로막는 것이냐! 제가 모시겠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친왕 전하를 상해로 망명시킬 계획입니다. 함께하시죠. 자, 약속 하나 드리죠. 앞으로 옹주님께서 조선 땅 밟을 일 없으실 겁니다. 옹주님은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다시 옹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반드시.